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외국인 선원이 또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밀입국을 했다는 것인데 허술한 보안 탓에 이런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외국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 감천항. 어젯밤 11시쯤 이곳에 정박해 있던 대만 선적 CO에서 베트남인 선원 3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들 중한 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친 다음 육상으로 이동해 보안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육상으로 올라오는 베트남 선원 한 명, 추격하는 중에 베트남 선원은 월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사랑 보안공사 직원이 쫓아갔지만 베트남 선원은 이 3m 높이의 보안 울타리를 넘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40년 된 철제 울타리는 낡고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나머지 선원 2명은 무단 이탈 경로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이들이 CCTV 사각지대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세관은 해상을 수색했지만 달아난 선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 조대 틈을 타가지고 해상으로 뛰어내리는 모양이죠. 네, 다 공조를 해가지고 이탈자 검거를 위해서. 이 같은 감천항의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은 한두 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12명, 2011년에는 27명, 2012년 33명, 지난해에도 13명이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내년까지 노후화된 울타리를 높이는 등 뒤늦게 보안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방비 상태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 감천항은 계속해서 외국 선원들의 밀입국 통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